또종아 씨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에요.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또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가수라고 또 언급이 많이 돼서 그렇죠.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? 솔직히 뿌듯하지 않으세요?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 괜히 죄송한 게 아니 뭘 죄송해요. 아니 왜냐면 이제 그분들 한 번 노래 좋다고 해주셨는데 아, 계속 너무 그 거론이 많이 되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거론한 게 어디예요? 어?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아, 너무 감사하고 어. 네 죄송하고 그렇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이 선우정아 씨 예전에 네. 그 복면가왕에 출연하셨을 때요. 네. 그때 아저씨 OST를 부르셨잖아요. 네. 매드소울 차일드 디어를 부르셨을 때 제가 네. 그때 판정단으로 앉아 있었거든요. 혹시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. 맞아요. 그 가면 쓰면 약간 그죠? 좀 몽롱해지죠. 앞에가, 네, 좀 약간 TV처럼 보이고 이래 가지고 어, 아, 계셨었구나. 제가 그때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선우정하신 걸 모르고 네. 와 저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여기저기 많구나 왜 이렇게 다 노래를 잘하지 그랬는데 그게 선우정하씨였거든요. 네.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. 정말 본격적으로 더 딥하게 빠지게 된 계기가 네. 그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. 아니 근데 복면을 쓰면 사실은 노래하기 진짜 힘들잖아요. 그쵸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지? 5연승 하셨잖아요.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. 마음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가 익숙한 뮤지션은 아니었다 보니 얼굴이 가려지니까 노래할 때는 일단 마음이 편했는데 물론 아~ 불편한 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. 아 오히려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네. 시간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네. 아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노래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. 뭐 블랙핑크 휘파람도 하셨고 네. 레드벨벳 노래도 하셨고 마마무 노래도 하셨는데요 혹시 실제로 이 원곡 가수분들이 만나서 네. 너무 잘 봤어요 한 적도 있으셨어요? 아마 레드벨벳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분 네, 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고 아, 이 무대를 보셨나 보다 그쵸? 네 아. 그리고 뭐 토이 선배님 노래도 했었는데 네. 리셋이라는 곡을 했었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. 너무 너무 감동받으셔서 왜냐면 나 요것 보소 나보다 더 잘하네? 그래서 모르는 애써 모르는 척 했던 거 아닐까요? 아, 선배님보다는 제가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너무 잘해서 아마 모른 척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.